사람은 왜 아픈가? 학제사에서 편했습니다. 미술치료학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저자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저자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지닌 상처를 상담자와의 또 다른 관계를 통해 치유해갑니다. 이런 상담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에 깃든 상처와 따뜻한 위로를 다양한 치료 사례와 함께 수록해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위안합니다. 아울러 상담 치료 사례의 적절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담아 치료에 담긴 의미와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삶의 무게와 일상의 고단함으로 눈물 훔치는 사람에게 상처와 치유를 전하는 학술 도서입니다.